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주목하고 있을까요? 함께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이호성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성 연구원입니다. 네, 연구원이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 좀 주목해볼 종목은 현대모비스, SL, 화신, 서현, 이화입니다. 자동차 부품 쪽을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 어떤 기업들 중점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말씀드리게 될 종목은 뭐 현대모비스와 화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될 건데요. 자동차 부품주라고 해서 한 가지 특징으로 묶을 수 있지만 또 한 가지 특징이라고 하면 자동차 전동화, 그러니까 그 EV죠. 전기차가 만들어질 때 그 안의 전동화 시스템과 관련된 이제 종목들을 한번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결국에는 최근 아시다시피 전기차에 대한 수요 그리고 생산량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요. 탄소 제로에 대한 그 수요가 굉장히 강해지면서 그 전기차 혹은 이제 수소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 그리고 상용차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 이쪽으로 조금 분리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 생각해 보면 더 많은 대중들이 사용하는 차는 전기차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이런 흐름에 따라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중이고요.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연히 공급도 그에 맞춰서 따라가야겠죠. 결국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전기차의 판매량이 높기 때문이다라는 걸로 귀결된다는 점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거기에 맞춰서 공급이 늘어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저희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것을 통틀어서 얘기를 할 때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이제 전기차 고점 논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되면 전기차 이제 고점 아니야라고 하는데 주식의 관점이랑 현실의 관점은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주식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부분은 시장이 어느 정도 시장이 뭐 그 효용 이론이죠. 그 시장이 이제 제품 수명 주기 이론이죠. 그 제품이 성장기, 성숙기를 거쳐갈 때 주식 시장에서 관심 받는 부분은 성장기까지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시장이 커진다라고 하는 거는 성숙기까지도 저희가 고려를 하기 때문에 성숙기까지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전기차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이제 오늘 관련된 종목들을 조금 추려봤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첫 번째 종목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종목이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 우선 뭐 저희가 실적부터 한번 체크를 해본다라고 하면 2분기 실적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제 2분기 실적이 그 매출액이 15조 9천억 원 해서 전년 대비했을 때 한 29% 정도 늘어가고요. 영업이익은 6,472억 정도로 전년 대비 60%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치는 뭐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요. 시장에서 예상하는 시장 컨센서스 대비했을 때 살짝 더 잘 나온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말인즉슨 이 회사가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만큼은 본업을 하고 있다 정도 조금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현대모비스가 하고 있는 일은 결국에는 완성차의 생산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성차의 그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굉장히 좀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제 그 전기차가 반도체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생산량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고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가 계속 이제 실적이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었죠. 거기에 좀 맞춰서 사실은 따라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완성차가 공장에 출고되는 볼륨 자체가 올해 1분기에 전년 대비했을 때 약 9.8% 정도 늘어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완성차 생산량 자체가 많이 늘어난 것이고 그에 따른 수혜를 조금 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또 1분기에 발생했던 일회성 그 비용인 뭐 특별 경력이라든지 뭐 정산비라든지 뭐 품질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소멸되면서 2분기 실적이 좀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실적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중요한 이야기는 그거죠. 현대차와 기아차가 이제
모비스 같은 경우가 2024년까지 이제 미국의 그 전기차 신공장 가동 대응을 위해서 이제 현지 배터리 시스템을 1공장, 2공장을 건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에는 이것이 공장이 건설이 되고 가동이 된다라고 하면 전동화 부분에서는 실적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질 건데 중요한 건 주식은 뭐 당장 이제 실적이 찍힌다라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기대감을 조금 당겨온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가 뭐 글로벌 전기차 생산량 중에서 해외 거점 볼륨 자체가 점점 더 커진다라는 게 좀 핵심인데요. 결국은 이제 이 거점을 이제 해외 거점을 만들고 그 거점에서 생산하는 부분들이 더 커진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이제 수혜를 더 많이 볼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현대 모비스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또 한번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배터리 시스템 어셈블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알파벳으로 좀 줄이 약어로 해서 BSA라고 저희가 부르거든요. 이 BSA라는 거는 보통은 이제 BMS라고 해서 배터리 관리 장치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배터리 관리 장치 플러스 냉각팬이라든지 전원 차단 장치라든지 이런 전동화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의 모듈로 만들어서 구성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현대 기아차가 아니라 다른 제조사라고 하더라도 이게 BMS 배터리 관리 장치 따로 냉각팬 따로 전원 차단 장치 따로 이렇게 구매를 해서 조립을 해서 생산하는 것보다 하나의 이제 BSA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의 모듈을 사서 이제 조립하는 것이 더 편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대 기아차를 통해서 이에 대한 레퍼런스를 좀 쌓아가고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앞으로 조금 시간이 조금 더 지난다, 장기적으로 나아간다라고 생각하면 현대 모비스가 가지고 있는 가치 자체는 굉장히 이제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제 지금 본업에 대한 부분은 실적이 시장 예상치 정도, 예상치보다 좀 약간 더 나오는 정도로서 본업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앞으로 성장 방향에 있어서도 현대 기아차의 글로벌 전기차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점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배터리 시스템 어셈블리 BSA를 공급하고 있다는 점 등이 조금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이제 이 부분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으로 제가 얘기를 해볼 것은 이제 화신입니다. 그 화신 같은 경우가 이제 2분기의 영업이익이 355억 정도로 전년 대비했을 때 약 이제 58.6%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여기 고부가 샤시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뭐 SUV라든지 EV 차종들이 내년에 이제 신차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이와 관련된 매출 자체가 조금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신사업용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전동화로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신사업으로서 전기차용 배터리 팩 케이스를 현재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현대모비스 과신을 탑픽으로 뽑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네 종목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